네. 일단 다른 방송에서 얘기하지 못했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보따리를 좀 풀고 가도록 하겠습니다. 아니 사실 말이죠. 제가 지난번에 택시에서 토니아 씨 이렇게 모셨어요. 그래서 저희도 이제 그 해리 씨에 대해서 물어보려고 했더니 야 무슨 그쪽 뭐 기획사에서 노발대발한다고 얘기를 안 하더라고. 그냥 내가 보니까 케이블이라서 무시했구만. 옛날에 그 10대들의 우상인데 지금은 노총각들의 우상으로. 그리고 해리 씨가 지금 몇 년생이에요? 94년생입니다. 아, 그래요? 아~ 해리 씨 어머니는 몇 년생이에요? 네? 아, 그건 저도, 네. 어머니 나이 얼마 차이 안 날 거예요, 아마. 네.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. 네. 그죠? 첫째 딸이면 얼마 차이 안 날 거예요? 아니, 가요계의 엄영수 아니에요? 네, 아니, 바둑 두신다고 시스타 효린 양이 엄마가 나랑 동갑이잖아요. 그렇죠, 네. 그렇죠. 그러니까 그 해리 씨가 만약에 첫째 딸이면은 토니 씨를 아마 어머니가 옛날에 엄청 쫓아다녔을지도 몰라요. 맞아, 팬이었었어요. 네. 어머니가 만약에 토니 씨 따라다니면 지금 뭐 대리만족하고 계시겠네. 예전에 뭐 토니 씨 팬이었다면. 네. 아, 장난하시네. 토니 씨, 네. 생각대로 방송이 안 들어가고 있어요. 지금 그 저거 있잖아, 다 소용없어. 예. 네. 네. 지금. 그래서 다큐를 적어왔어요. 이런 건 필요 없습니다. 아, 그럼요. 좀 이런 느낌을 예. 나야 돼요. 수많은 풍문들 저희가 다섯 개를 골랐어요. 풍문 넘버 5인데 그렇다면 저희가 사실 준비한 게 있는데 네. 근데 혹시 MC분들 중에서도 가능한가요? 저희가 그 풍문들 알고 있는 게 좀 있어가지고 아 그래요? 정말 진짜요? 탑 예, 정말 탑 연예인 네 분 중에 한 분이고요. 오브라 형 또 낫고 일단 가나요? 야, 또 보내나요? 아, 두 번 살아나오긴 힘들어. 두 번은 힘들잖아요. 예, 예, 예. 아, 그럼 뭘 준비했어요? 예, 예 저희가 사실 비장의 무기인데요. 김희선 씨에 대한 풍문을 그래. 저희가 아. 김희선 씨에 대한 풍문을 그래. 저희가 아안 돼요, 김희선 씨는 맞을 것 같아. 김희선 씨는 왜냐면 이렇게 재미로 막 우리끼리 깔깔대고 웃고 나중에 수습하고 넘어갈 수 있는 그 한계를 벗어났잖아. 많이 적어왔구나 이렇게. 어 그래. 어 뭐가 많네. 예, 뭘 깜짝 놀랐어. 뭘 이렇게 나름대로 막 적어왔어요 지금. 이건 다 해리 씨에 관한 거구나. 아, 잘 모르는 사람인데. 얘들 좀 급해. 풍문 가볼까요? 예, 그래요. 네. 옛날에 우리 저 토니 씨가 TV 보면서 쟤 괜찮네. 딱 어떤 여자 연예인을 찍으면 그러면은 뭐 다 여자들이 뭐 한 3개월 뒤에는 자기 집 앞에 찾아오고 있고 뭐 이랬다고 그러더라고요. 그래요, 그래요. 의자왕, 의자왕. 아, 나 누구 나오는 줄 알았어. 나 누구 나오는 줄 알고 이게 누구지? 혜리야, 큰 소리로 불러볼까요? 네? 큰 소리로 불러볼까요? 네? 혜리 뒤에서 나올 수 있어. 나는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해. 왜냐면 네. 우리가 혜리 씨한테는 말하지 말라고 말라고 했는데 혜리 씨는 벌써 않았어? 또 얘기를 했을 것 같아. 그래서 지금 나오는 거 별로 안 놀랄 것 같아. 아니 근데 혜리 씨랑 스케줄 같은 거 공유하고 있죠? 오늘 화식 나오는 거 알고 있죠? 알고 있겠죠. 근데 혜리 씨가 여기 나온다라는 거 얘기했죠, 솔직히? 얘기했어요, 안 했어요? 얘기 안 했는데. 그러면 저희가 사실은 에이 설마 거짓말하지 마세요. 아닌데? 이 로봇가 왜 있는 것 같아요? 아니, 그리고 이 화면이 뜨거워서 저 로봇이 있는 것 같아. 이거 왜 있는 것 같아? 저 화면이 왜 아래 되어 있다고? 그럼. 아니 아니. 그건 농담이고. 챔피언 봤지 쟤. 챔피언. 아야 나는 쓰레기로 봐. 잠깐 대도 안 되는 얘기 한다는 거야. 대도 안 되는 얘기. 아니 근데 아무리 그래도 아니. 근데 혜리 씨가 얘기를 안 했네. 아 진짜 안 했어. 혜리 씨 얘기 안 했어? 야 얘기 안 하기 힘든데 그 나이에는. 야 너 지금 이거에 낚이는 거야 지금? 난 혹시나 해서 아니죠? 아, 하나 둘 셋 하고 저 화면 한번 해보세요. 진짜 소문 좀 치고 안 했을 땐 5시서 하나 둘 셋 한번 해주세요. 토니 씨 아 진짜요? 네. 하나 둘 셋 하면 소문 좀 치고 한번 해봐. 한번 봐. 잠깐만 소문 좀 치고 하나 둘 셋 자 셋 자 홍태교 까요. 뻥이네. 아 너무 재밌다. 설마
잘만했다. 나온 줄 알고. 아니 이게 다 우리 혜리 씨를 사랑하니까. 그렇죠. 이 이성이 마비가 된 거예요. 형사니까 손 이런 거면 금세 뭐 안 속는데.